우리 김병수 PP께서 일장 간판주로 삼성전기 보고 계신데요. 뭐 많은 분들 삼성전자 워낙 행복스러워 오래 가다 보니까 대신 삼성전기로 눈을 돌려라는 얘기를 참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최근 뭐 상황 보니까 등락이 좀 보이는 애인데요.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아시다시피 MLCC라고 대표되는 그쵸.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MLCC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이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MLCC의 출하량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번에 백신 뭐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일상 회복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상업용 노트북도 아마 다시 그런 대체하면서 수요가 증가될 거다라는 분석과 함께 삼성전기가 3분기에 이제 1조 4,7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아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보고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특히 MLCC 가운데에서도 IT용 MLCC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쪽에서는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5G로 넘어가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MLCC의 수량이 2배에서 3배까지 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LCC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런 생산하는 삼성전기 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기가 대규모로 반도체 기판에 투자를 나섰습니다. 대략 반도체 기판에 1조 원가량을 증설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859억 정도를 이쪽에 그 집행에 그쳤었다가 이번에 1조 원 가까이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기 쪽에서도 증설에 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기판 부족이 아마 수년 동안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좀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장 보니까 4% 넘게 좀 빠졌습니다. 매매 전략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가격대를 보시면 올해 초에 한 20만 원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앞으로 좋다고 하는데 17만 원 아래, 오늘 16만 9,500원 정도에 맞아요. 끝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저점 거의 금방까지 왔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7만 원 아래쪽, 16만 9,500원 또 17만 원 아래쪽에 매수할 수 있으면은 좋은 자리가 될것 같고 목표가는 20만 원 이상, 20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먼저 드리고 손절가는 바로 전저점인 15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 지금 매수 타이밍 지금 들어왔으니까요. 다음 주장 시작할 때꼭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NC소프트네요. 뭐 게임주의 시간이 왔다고 볼수 있을 만큼 또 네. 마침 타이밍도 도쿄 게임쇼 들렸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 최근에 좀 게임주 중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뭐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이런 부진으로 좀 주가가 단기간으로 좀 크게 조정이 나왔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고점 대비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땐 벌써 43% 정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저들이 게임에 대한 이런 과금에 대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저들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쇼케이스에서 그런 이제 BM 관련된 부분들의 좀 멘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제 말한 멘트들이 전부 다 이런 유저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객들과의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앞으로의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유저들이 좀 많이 떠나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과금에 좀 지치다 보니까. 근데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과금 부분들 좀 제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리니지 M이라든지 2M 이런 순위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갭볼루션 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 2, 3, 4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기대가 되는 건 이제 리니지 W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니지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아마 국가전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파간 이제 혈맹으로 이제 붙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사전 예약이 1,0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약 500만 명이라고 잡더라도 해외에서 사전 예약이 50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해외에서 사전 예약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는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현 상황에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형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고 네. 주가 자체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에 대한 이런 신장 모멘텀들이 좀 붙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라도 좀 반등의 그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NC 소프트를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 소프트가 어느새 시총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이런 네. 리니지 W에 흥행한다면 이런 어떤 대세의 움직임을 좀 변화시킬 정도는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다만 지금 요 8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에서 횡보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는 뭐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해당 이 가격대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방향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네. 57만 5천 원 라인부터 이제 60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7만 5천 원 지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매수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74만 5천 원 라인입니다. 해당 가격대 라인이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렸었던 그런 라인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매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 위로 올라가기 전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여기 윗기까지는 좀 노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8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정말 타이트하게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만 8천 원인데 전 저점을 다시 깨게 됐을 때는 사실 하방이 또 좀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이 깨진다는 것 자체는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만한 무언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 저점 라인을 깨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다시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우리 그 NC소프트 또 삼성전기 종목 또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